상동 항아리국씨, 안녕하세요. 함께 사는 세상 꽃바입니다. 오늘은 회사 점심시간을 통해 알게 된 속내 맛집, 속내 먹자거리의 항아리국씨입니다. 이곳은 여러가지 국수, 칼국수, 수제비, 만두국, 밀가루면 종류의 메뉴가 베이스입니다. 저는 항상 수제비를 먹으러 방문하는 곳입니다. 수제비가 아니더라도 모두 맛있는 맛집이죠. 외관부터 맛집의 포스가 느껴지시지 않나요? 해물바지락 들깨, 사골칼국수 등 칼국수 메뉴가 항아리국시 메인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외에 수제비, 잔치국수, 비빔국수, 떡만두국도 맛으로는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절 음식 콩국수, 열무국수는 여름에 오셔서 꼭 한번 맛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의 메뉴는 사골떡만두국으로 선택했어요. 원래는 수제비만 대부분 주문해 먹는데 오늘은 따끈한 떡만두국이 생각나더군요. 음식을 주문하고 대기하고 있으면 기본 반찬이 나오는데요. 항아리국시에서 먹는 김치가 참 맛이 좋은데, 직접 담근 김치의 맛, 어느 음식점을 가든지 김치가 맛있으면 기본으로 맛은 깔고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주문한 사골떡만두국이 나왔습니다. 항아리국시 사골떡만두국은 국물이 아주 진해요. 식사 대용으로도 좋고 전날 과음으로 해장으로도 저는 아주 좋았습니다. 떡이나 만두는 어디나 맛있으니 넘어갑니다. 회사 동료가 주문한 비빔국수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콧배기 양이라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혹시나 양에 대한 문제가 발생 안 할 테니 말이죠. 친구가 든든하게 먹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비빔국수가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럽게 생겼죠. 하지만 저는 남의 음식을 건들지 않습니다. 다음에 와서 주문해서 먹어보면 되니까요. 먼 곳이었다면 맛이라도 보겠지만, 어차피 자주 방문할 맛집이니 오늘은 눈으로만 감상. 오늘 점심도 깨끗하게 한 그릇 시원하게 클리어. 일하면서 점심 식사가 맛있어야 오후 일정이 잘 풀리기 때문에 오늘도 기분이가 좋습니다. 속내 인근에 계시다면 이곳 항아리국시 한번 방문하셔서 국수, 떡만두국, 수제비 맛보고 가시면 또 다시 방문하시게 될 거예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